상반기 부진하던 건설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 영향이 큽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은 작년 말 저점을 지나서 전 고점을 넘어섰거나 90%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이 건설사들의 주 수익원 중 하나인 해외 수주도 건실한 편입니다. 특히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건설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트럼프 집권 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다만 건설주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건설사 재무구조도 취약한 곳이 상당합니다. 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 결과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 건설주 종목별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